되게 어리게 보인다. 네. 어리게 보여. 나이는 먹었죠. 근데 애틱해 보인 것 뿐이죠. 네, 좀 아예 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는 좀 먹었는데 애틱해 보인 것 뿐이지. 네. 되게 애틱해 보여. 어디 나가면 네. 한 22살 그 정도로 믿겠어. 그렇게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치?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신 만만해 남자들한테? 네? 저는 뭐 자신 만만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왜 남자들이 당신한테 다 딴다고 생각하냐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연락이 오고 따라요. 남자들이? 네. 그분 본인이 네. 남자들한테 하는 행동은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싫으면 연락을 안 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싫어도 그 싫은 게 아니라 친구로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런 거잖아. 근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당돌하네. 네? 남녀 사이 친구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드니까 연락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네.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네. 그냥 내가 보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네. 20살 때부터 50대까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응? 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을 다 혼자 감당할 수 있어? 감당은 못하겠지만 그 중에 한 명 진짜 제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네. 남자를 지금 네. 나한테 눈에 어느 한 사람만 넣어가지고 네. 나 이 남자 어때요가 아니라 네. 지금 내 눈에 20대도 보였다가 30대도 보였다가 네. 심지어 40대도 보였다 50대까지 보인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소리를 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골라잡아야 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네. 남자를 어? 남자가 물건도 아니고 시장에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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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에서 그러잖아. 네. 딱 당신이 지금 그 짝이야 남자한테 제안한 게. 응? 그래놓고 남자들이 나를 다 좋아해요. 그 분수 아닌가? 아니 근데 어차피 남자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저랑만 연락하는 게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본인만? 네. 그럼 본인만 연락하지. 나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 그냥 나한테만 연락 안 하고 다른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갖고 논다면은 네. 나 같으면 그냥 가감하게 잘릴 것 같아. 근데 또 본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아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참 좋겠다. 근데 그렇게 남자를 갖고 논다는 걸 좋겠다는 뜻이 아니야. 어쩌면 저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런 편안함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막 제가 뭐 하면은 챙겨주고 그러는 건 어쨌든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닌가? 그럼 내가 야한 이야기 해도 돼? 네가 하는 행동? 네,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모레는 이 남자, 글편에는 이 남자. 너 정신없겠다, 야. 근데 뭐 지들이 다 좋아서 그러는 거를 굳이 제가 막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연락 오더라고요. 너 좋다고? 네. 행복하겠다. 돌아가면서 너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네 말대로 네. 그 사람들이 널 진짜 사랑했다면 한 여자 한 남자의 가슴에 네. 너 못 박은 짓 하지 않을까? 필요 없어? 상관없어? 네만 좋으면 돼. 근데 저만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야 또라이야. 아 짜증나라 그래. 아는데 무슨 말 너가 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네. 너는 그냥 남자들이 너한테 조금만 웃어줘도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 어? 굳이 안 좋은데 왜 웃어요? 어떻게 하니? 너 또라이 진짜 맞구나. 그럼 너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네가 네 친구한테 네. 너가 좋지도 않는데 한 번씩 웃을 때가 있잖아. 네. 그치? 네. 그럼 너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너는 그 사람은 쟤가 나한테 좋아서 웃는 건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근데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네. 너는 웃으면 상관없고 그 남자들이 너한테 웃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너 좋아하고 어? 그래서 나한테 네. 어떤 놈이 나한테 괜찮을까요? 물어보러 오는 거냐? 아니면 너무 인기 많다고 나한테 자랑하러 온 거냐? 근데 그 중에 진짜 제 남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괜찮은 남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다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다 만나기는 저도 벅차니까
네가? 네. 그러지 않잖아. 너 지금 남자가 옷 사주면 그 남자한테 좋아지게 헤헤 버리고 있고, 밥 사주면 그 남자가 좋아서 헤헤 그러고 있고, 술 사주면 그 남자가 좋아서 헤헤 그러고 있고, 너 술 되게 좋아하지? 너 술 또라이지? 네. 뭐 1년에 안 먹는 날을 꼽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이거를 웃어야 되니 혼을 내켜야 되니 너 진짜지? 너한테 혼내켜가지고 내가 네가 알아들을 애 같으면 혼을 내키겠다마는 네. 너는 씨도 안 맺혀 들어갈 것 같아. 어? 근데 뭐 술 좋아한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 뜻이 아니라 네. 술 여자가 술을 먹어도 나는 술을 좀 못 먹는 사람이거든. 네. 나도 술 어쩔 때는 술을 진짜 먹고 싶거든. 네. 근데 나는 술을 못 먹어서 토해. 네. 그래서 그게 괴로워서 못 먹어. 네. 근데 너는 술 먹으면은 네. 거기서 난장판을 만들어 본다는 게 문제지. 즐겁게 마시는 술이 아니라 네. 왜 남자한테 시비를 걸고 네. 시비를 걸다 말고 옆 사람에 또 술자리가 있으면 네. 그 남자한테 눈길을 돌리냐 말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아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은 처음에는 막 저한테 막 다 해줄 것처럼 굴고 저밖에 없다는 듯이 굴어놓고 막상 연락하고 만나주다 보면은 저를 막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술 먹으면은 제가 이런 게 막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화가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 형님부터 곤칠 생각 해본 적 없어? 어떤 행동이요? 술 먹고 깽판 부르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술 먹고 깽판 부르면서 난동질을 치고 어? 남자들한테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데 야 나부터도 좋다가 너가 싫어지겠다 야. 너 훈수 많네 진짜. 근데 그럼 근데 제가 술 먹고 화내는 이유 자체가 남자들이 처음과 이제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건데 제가 고쳐야 할 게 있는 건가요? 고쳐야 될 부분 굳이 있다면 네. 어른으로서 무당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네가 나는 한 사람만 골라서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많은 사람을 10명이 넘는 사람 내 눈에 지금 비쳤을 때 네. 12명이 넘는 사람 그런 남자를 만나면서 네가 네 남자를 찾는다는 게 난 참 네가 뻔뻔스럽고 우스워. 응?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나 입장에서는 그래. 솔직히 그래.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내 그 가슴이 나한테 와야 다 해야 되는데 너는 그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앞에서도 이 방송에 나가는 거야 이거. 그치? 네. 방송에 나가는데 네가 댓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상관없지 너는. 안 응? 보면 그만이니까요. 안 보면 그만이야? 어떻게 하나 너무 나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널 조폐야 되니 조폐를 힘도 없다. 나 조폐다가 네 분명히 나 신고할 거고 네 얼굴 딱 그렇게 생겼어. 나 조폐면 나 바로 신고합니다. 그러게 네가 무서워 갑자기. 어? 그래놓고 나한테 어떤 남자를 골라달라며 네. 네가 이 자리에 앉으면 어, 너 점을 다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남자를 골라줄 거야? 그냥 끝까지 저 좋아해 줄 남자? 없어. 없어요? 응. 그럼 지금 만나는 남자들 중엔 없는 거네요. 네가 남자를 다 돈으로 보고 네. 어? 네 사주는 네. 저기로 보잖아. 네가 솔직히 사랑한 남자는 솔직히 네 가슴에서도 없잖아. 어? 네. 재미로 만나고 있잖아. 네. 재미로 만나고 있으면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괜찮을까 하고 물어본다면은 네. 엄마 같은 입장이고 항상 네 같은 엄마 주면 안 되지. 네. 아니 네 같은 딸 주면 안 되지. 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너 같은 딸을 주면 내 나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상처받지 마라. 네.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충고를 해줘도 너는 내 네. 네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냥 너 지금 재미삼아 전보러 온 것뿐이고 그 특히 어떤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서 네. 네가 전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 이 또라이야. 그건 그런데 그럼 저는 언제 진짜 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남자한테 정말 정 주고 피눈물을 한번 흘려봐라. 그래야지 아 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참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 네. 근데 너는 그런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할게. 너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여자로 밖에 안 보여. 또라이. 네 별명은. 그래서 네 주위에서 나한테 또라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살걸. 네. 그치? 네. 근데 네가 또라이란 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고 인식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어? 그러면은 제가 또라이인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우선 상처를 한번 받아야
진짜 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남자를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네. 어? 너는 그 남자를 갖다가 장난감 같이 생각을 하고, 네. 그 장난감이 굴러가다가 안 굴러가고 멈춰버리면, 네. 그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네. 너 다른 차로 갈아타잖아. 그쵸. 고장났으니까. 고장났으니까. 그게 아니지. 쓸 거 다 썼으니까. 빼먹을 거 다 빼먹었으니까. 어? 근데,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부터 네. 그런 생각을 배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세상이 무서워진다, 네 점을 보면서. 응? 응? 참 무섭다는 생각이 네. 너무 심하게 들어. 어? 너네 엄마는 이거 알고 있니? 근데 원래 남자들이 이러지 않아요? 헐. 원래 남자들이 어차피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막 그 오장치고 약간 그런데 여자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네가 그러니까 오늘 나 무당을 잘못 고른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무당을 골랐으면 그 무당이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네. 나는 한 번 엊그저께 한 번 네.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했더니 네. 손님들한테 댓글 겁나 이 새끼 달아놨더라. 근데 내가 그 여자가 너무 어이없어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 사실. 네. 어?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 막 맞장구 나도 쳐줬거든 사실은. 네. 근데 네 같은 경우 좀 심각해. 정신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뭔가 제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진짜 막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했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랑 연락하면서 다른 여자랑 막 연락하고 걔가 부르면 가고 자고. 근데 저는 왜 그러면 안 돼요? 그 복수심을 네. 왜 네가 저 남자랑 그릇이 저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그 복수심을 왜 제 3자한테 푸는데. 어?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네가 눈이 삔 거지. 그 남자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남자만 골라서 만났겠지. 이 세상에 착한 남자도 많아. 정 많은 사람도 많고. 어? 그러면은 왜 저한테는 그런 놈들밖에 안 꼬여요? 네가 그런 사람한테만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네. 네가 행동 그 여자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면은 네. 그 남자들도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 나는. 너 성격은 곤칠 생각 않고 왜 그 남자들한테 곤칠하고 그래?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또라이인데? 또라이도 상 또라이. 응? 그럼 제가 제 행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응. 많이. 그럼 고치면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수 있기는 해요? 넌 내가 장담하는데 성격 못 고쳐. 가슴에서 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와닿지도 않고 네. 너는 눈을 웃음을 슬슬 치면서 날 갖다가 앞에서 약 올리고 있거든. 그러면 네가 지금 한자리하게 내 말을 들으면서 네. 내가 왜 보살님 말을 드려야 되는데요. 난 안 그러고 싶어요. 나는 만날 때까지 만나다가 훗날에 결혼했어도 난 다른 남자가 또 나를 좋아한다면 내 남편 두고도 난 만나러 갈 거예요. 딱 그 짝이거든.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린다면 네. 그냥 너는 즐기고 살지 결혼을 하지 마라. 하고 싶다. 그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렇게 남자친구들만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를 진짜 사랑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 네. 그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너를 바라보면서 살았어. 네. 근데 너는 딴 짓거리는 하고 다니면 그 남자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근데 네. 말해. 결혼하면 저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너 못 차려. 지금 나이가 네. 내가 봤을 때 20대 넘게 보여. 그치? 네, 네. 20대 넘게 보면, 30대란 소리거든? 네. 그러면 혼사를 결혼하고도 남았어야 돼. 네. 근데 너는 지금 네 수준이 어디서 멈춰져 있냐. 17살, 18살, 16살에 멈춰져 있어. 네. 안 그래?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춰져 있어. 네. 그래서 너는 네가 그때 지금 그 아이인 줄 알고 너는 그때만 생각하고 지금 이지랄 나이가 처먹어도 네. 이지랄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네. 그러다가 너 밑에 썩으면 어떻게 할래? 아니 병원 잘 다니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어? 병원 잘 다니고 치료 잘 하고 예방 잘 하면은 병 걸릴 일은 없겠죠.
그리고 한 뭐 요즘에는 어차피 한 40대 때 결혼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 아니 결혼하고 안 하고를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나이에 그런 행실을 하고 다닌다는 게 네. 같은 여자로서 쪽팔리고 네. 같은 여자로서 추접스러워 솔직히 말했어. 아무리 네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첫째 네. 상처를 받았다 치더라도 네. 그 상처는 왜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면서 네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그 추접한 짓을 할까? 네가 역겹다. 너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지 너한테는. 제가 이런 거 알면은 뭐 했겠냐? 그런 말 할 사람 뭐 한둘이 아닐 테니까 뭐 그건 저도 아는데요. 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남자들 그렇게 만나겠다 이 소리지? 근데 진짜 저한테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잘해준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한번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안 해보지도 않으면서 너한테 잘해준 사람만 찾으면 그 말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충분히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 또라이 쌍또라이. 아 머리 아파. 어디서 또 이런 또라이가 나 정물 보러 왔어. 저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너 잘한다고 생각해? 네. 넌 하나도 잘하는 거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 응. 그냥 네. 족발 먹고 친구야 족발 먹자 그러면 불러서 나가면 네. 친구가 아니라 그 사람 그 다음에 잠잘하면서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돼버리고 네. 너는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돼버린 거잖아. 주위에 여자친구는 없고 남자친구만 버적하게 보인다. 그렇죠. 남자친구들 많으면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아? 네. 뭐가 좋은데? 그냥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연락하면은 항상 도와주러 오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힘이 세긴 하잖아요. 그래? 네. 근데 네가 이런 봐봐. 지금까지 나 남자친구 있으면 잘할까 해놓고 지금 말이오 단 3분도 안, 3초도 3분도 안 돼서 네 말을 바뀌어주고 있어. 어? 네가 또라이고 뭐냐고. 네. 네 같은 게 네. 말어 삐 또라이야. 어? 안 그래? 아, 뭐.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나 그냥 너를 갖다가 네. 만약에 내가 너네 엄마라면 있지 쫙이 네. 제일 높은 깊은 산에다가 너 묶으려고 내려와 버릴 것 같아. 엄마한테 말 못하죠. 어? 내가 너네 엄마라면 그리고 그 밥을 퍼먹든지 말든지 밥 만큼 냅두고 네. 죽여서는 안 되잖아. 그 냅두고 난 나 와 버릴 것 같아. 응? 그리고 네 같은 애 전부를 안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 근데 저도 그냥 궁금해서 온 거니까.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물어 당첨면 심심해서 되니까 네. 전부로 온 거거든. 부장 네. 기빠져 힘 빠지고 지금 니한테는 있잖아.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감정 하나도 없고 네. 네 남자에 조금 돈 받아서 먹고 저 남자한테 조금 돈 받아서 먹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차 멈추면 내가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야. 네. 차 멈추면 버려버린다고 다른 차로 갈아탄다고 그게 그 말이었어. 너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 이게 또라이인 건 뭐야?